좀 이따가 아마 제 여자친구 올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집으로 바로 오면 몰라서 카페 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집으로 오면 제 여자친구 좀 공개할게요.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. 집으로 바로 안 올 것 같은데 뭐 카페 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덕천동에. 뭐라고요? 최수종님과 같이 1등 신랑이 된다고요? 아, 그 정도까지는 자신 없는데. 자, 일단 접부태입니다. 접부태. 머리 어지럽다. 고리 마띵하네. 삼계 방송 좀 많이 해서 그러나? 조금 빠른 다크를 가려면은 실러스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고요. 사이버네티스코랑 가스를 올려줘야 되겠습니다. 저는 뭐 다크 쓰는 거는 그렇게 뭐 재미를 많이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조합이고요. 어? 재미 좀 볼 수 있겠네. 테란 있으니까. 12시에다가 제가 좀 이따가 저 새살림을 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 슬롯을 안 먹기 때문에 캐논 방어가 일단 필수. 캐논 방어 필수. 그렇지. 이렇게 이제 펑크 방어 좋지. 자, 그리고 제 입구 쪽에 오버로드가 뜯어 있기 때문에 다크는 이 나가다가 아마 좀 데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. 이거는 6다크. 6다크를 가는 게 데이트는 일단 6개까지 가지고 바로 템플 아카이브. 이거는 배럭 지어서 띄어가지고 파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파일 될 것 같네요. 다크. 저 곧 다크 찍습니다. 자, 테란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. 이 포스가 뭐 하나 실력 안 뽑고 한 마리만 딱 뽑았으니까 여기 안심 좀 시키면. 자, 테란보다 아 테란이 재밌지. 이 두 종종 솔직히 다 재밌는데 테란이 좀 재밌죠. 자, 딱 찍어주면서 입구에 이제 포도 준비 중입니다. 자, 그러면서 포도를 좀 깔아놓고 혹시나 견제를 또 기가 막히게 또 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. 어? 자, 커맨드 옆에 미리 자 벙커 탁탁 출발. 출발했습니다. 이제 출발. 설마 막나? 하백군. 탁크 가면 맞습니다. 안에 12만 주십시오.
찍어주고 요 와, 진짜 세네. 자, 그리고 바퀴를 타라 쪽으로 보내고요. 바로 마커. 그리고 바로 질러 준비. 브로드가 있기 때문에 딱 다 죽겠는데? 그러다가 근데 저그가 잘하네. 저그가 잘하기 때문에 12로 12 한 마리만. 자, 12 게이트 일단 바로 찍어 하면서 공격 밸런스 맞춰주고 가보죠. 쭉 들어가서 넥 어택. 무시하고 구 달리기. 저한테 지금 구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. 좋아. 테란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는 겁니다. 게임, 게임, 게임. 자, 뽑겠죠. 테라님, 12에서 큽시다. 같이 뽑아줘야 히드라이 좀 비빌 수가 있겠지요. 자, 9시는 딱 빌드 보니까 잘 못하네. 일단 견제 뭐 이런거는 거리가 상당 멀고요. 상대 저거가 제가 볼 때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에그 씨. 오, 이거 자, 일단 테란을 케어줘야 되고요. 자, 이제 뭉치기 리코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4 스타게이트 정도만 되겠나 싶어요. 자, 샷! 자, 그리고 4 스타게이트. 이렇게 해놓고 정면 뚫리면 되게 허무하기 때문에 머리를 잘 넣습니다. 저거가 일단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네요.
네, 또 이제 드랍 같은 거 조심하고. 가스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도킹기라. 와, 막 돌겠다. 리터 한 마리 주면 되겠지. 탱크를 줘서 좀 뽑아주고요. 테란이 스킬 했죠 방금? 그러고 테란이 지금 뚝배기가 그대로 살아있네. 자. 뭐 테란만 조심하면 딱히 더 무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. 자, 스테이시 스킬드 해주고 조금 많이 뽑아줍니다. 놀아도 될 것 같아, 이제. 진짜 그 드랍 같은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보세요. 9번 영정. 그러면 이꼴로만 한번 놀기 힘드네 이거. 아이 그참. 천천히 이제 해주면 되고요. 프로브 어디갔네. 뭐하러 이거 프로브야. 와 시즈 모드가 되는 순간 그냥 이 게임은 이 테란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. 자, 그리고 아비타키 도와주고요. 재미보는 게임에서는 질질 저 게임을 끌어줘야 돼. 약간 희망 고문이라고 하나요? 그런 걸 좀 보충한 게 좋아요. 희망 고문. 자 그리고 발키리, 발키리도 좀 뽑아주겠습니다.
자, 우와, 좀 맞췄다. 그리고 서클 좀 더 채웁니다. 자, 빛 한번 약간 떼댔지. 아, 이거 끝내. 아야, 끝내면, 끝내면 어떡해. 아, 이 집 안 갔는데. 자연스럽게 이거는 약간 뭉치기처럼 쭉 빼버렸죠. 뭉쳐, 뭉쳐, 뭉쳐. 뭉쳐, 뭉쳐. 공간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. 얼굴은 이제 저그 쪽으로 올려버려. 안녕. 냉동 요맨너. 알아도 못 막는 그런 러시 요매너. 여기 끝났습니다. 여기 있는 걸 앞으로 땡깁니다. 이거 바로 사치 리콜이라는 것이죠. 이거 와, 근데 애들이 왜 안 나가지?